나는 홍보 마케팅 회사 백만 상사의 대표다. 오늘도 우리 직원들은 나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겠지. 내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니까. 대표님 오셨습니까? 대표님 사랑해요. 오셨어요. 여러분 안녕. 다 비켜봐야죠. 다 바빠지겠는데. 그래서 일을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누가 그런 것도 인간이냐? 수고하셨습니다. 아 깜짝이야. 아 조용조용. 아 sit down right now. 강원도 홍보요? 자 이번에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공식 명칭이 바뀌었어요. 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아주 큰 건을 따왔어요. 대표님이 어디를 믿고 그런 큰 걸 맡겼을까요?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수? 아 역시 본부장 날카로워. 응? 그래서 내가 쾅 물 수밖에 없는 제안을 했지. 바로 100만 뷰를 찍어주겠다. 네? 와우! 100만 뷰? 뷰? 100만 뷰. 대표님, 100만 뷰가 무슨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아니, 100만 뷰 정말 어려운 건데. 아하, 대표가 하자면 하는 거지, 어? 자, 시작해볼까? 대표님, 아, 우리 일도 많이 했는데 점심도 안 먹나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름하여 쌀밥 챌린지! 오, 챌린지! 자, 이 밥을 먹어보고 어느 밥이 더 맛있는지 한번 여러분. 아, 쌀밖에 없네, 쌀밖에. 음식에 대해서는 제가 또 혀가 발달해 있어서 이 쌀은 뭐죠? 왜 맛있는 거죠? 얘는 왜 다른 거죠? I think I like more, but I think this one is better. 역시, 역시. 자, 이게 바로 그 맑은 공기, 그리고 영양 가득한 땅, 그리고 햇빛이 만들어낸 바로 오대쌀로 만든 밥이에요. 오대쌀은 그 유명한 철원 평야에서만 나온다는 최상의 쌀!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오늘 홍보할 지역은 바로 철원입니다. 자, 우리 철원 오대쌀로 지은 밥을 먹으면서 쌀로 만든 막걸리 한 잔! 하면서 대표님, 한잔 하시겠어? 그래, 밥이랑 너랑 잘 어울리긴 하지. 근데 미안한데 여기는 지금 가야 될 사람이 따로 있어요. 바로 접니다. 제 해외 친구들이 엄청 질문을 남겨줬어요. 한탄강 지질공원이 그 유네스코 지정 세계 지질공원 지정됐다는데 그게 진짜냐고. 철원이 역사도 깊지만 또 서울에서도 가깝고 인천에서도 가깝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좀 가벼운 마음으로 다녀올 수 있는 곳이기도 해. 나도 사실 지난달에 철원에 가서 이 오대쌀로 밥을 또 맛있게 먹고 왔거든. 제가 철원 가서 기를 듬뿍 담아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런 컨셉이죠, 그러니까. 좋았어. 자, 우리의 목표는 뭐지? 100만 뷰! 100만 뷰를 향해서 100만! 상사! 철원.
진짜 예능 씨가 그냥 바로 완충되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너무 힘들었었는데 서울에서 정말 철원 가서 이제 에너지를 완충해서 왔습니다. 이제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아, 그러면 우리 철원은 좀 어떤 사람들한테 권하고 싶어요? 일단 좀 뭔가 이제 사회생활에 좀 힘들었다. 답답했다. 아니 근데 답답했다. 답답한데. 가슴이 답답했다. 뭔가 열고 싶다. 열고 싶은데 지금. 아, 진짜 소리 지르고 싶다. 소리 지르면 나 싫어. 바로 이제 에너지 충전하러 그냥 갈 수 있습니다.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가야 우리 회사네. 지금 right now. 우리 회사. 우리 회사 분위기 지금. 여러분 답답하죠? 네. 자 그러면 시원하게 회의들 좀 하세요. 네? 철원아.